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예, 다나카 씨가 아주머니랑 하숙집 아주머니랑 예, 방을 한번더 보러 와서 얘기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하숙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하는 단어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집의 상황을 옮겨와서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공부할 거예요. 예.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집 사기는 그만큼 어려워요. 이런 뜻인데요. 예, 서울에는 집값이 비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많기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 오늘 그런 상황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예, 대화문 보세요. 자,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자, 하늘에 있는 별 따다. 별이 뭐예요?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예, 별 따기에 이게 별이잖아요. 예, 별 따다. 별을 따는 게 가능해요? 예, 콤드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 따기예요. 그만큼 설락 어려워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대화를 선생님과 읽어볼 테니까 예, 들어보세요. 지연 씨, 제가 조금 늦었죠? 아니에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토요일이라서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저만 늦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이거 가루비누예요. 집들이 갈 때에는 휴지나 가루비누를 사간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모두 늦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곧 오겠지요.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하지만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괜찮아요. 집이 아주 큰것 같은데, 이 집을 사셨어요? 아니요, 이건 전세예요.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자, 들었어요? 예, 대화문이 기니까,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자, 모르는 단어는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지연 씨, 제가 좀 늦었죠? 아니에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토요일이라서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저만 늦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이거 가루비누예요. 집들이 갈 때에는 휴지나 가루비누를 사간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 모두 늦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곧 오겠지요.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하지만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괜찮아요. 집이 아주 큰것 같은데, 이 집을 사셨어요? 아니요, 이건 전세예요.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자, 들었어요. 예, 자, 다시 봐요. 같이 봐요. 지연 씨, 제가 조금 늦었죠? 제가 조금 늦다 뭐예요? 예, 반대말은, 늦다, 예, 일찍 오다예요. 여기에서는 일찍 오다. 예, 늦지 않다, 일찍 오다. 여기서 늦다란 얘기는 무언의 뜻입니다. 무언. 자, 제가 조금 늦었죠? 자, 따라하세요. 제가 조금 늦었죠? 제가 조금 늦었죠? 자, 아니에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쩌된 모든 걸. 예, 그러니까 누가 처음이에요? 다나카 씨가 처음이에요. 예,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예, 그랬어요. 자, 따라하세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예, 다나카 씨가 처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토요일이라서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자, 굉장히 뭐예요? 예, 굉장히 막히나 봐요. 예, 굉장히 뜻이고요. 막히다는 뭐예요? 예, 푹답. 예, 딱뜨. 예,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교통이 복잡해요. 딱뜨. 예, 따라하세요.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뭐뭐 하나 봐요. 뭐예요? 뭐예요? 예, 추측하는 거예요. 이늦해. 예, 그렇게 생각해요. 길이 막히나 봐요. 왜요? 오늘이 이 무슨 요일이에요? 드발. 예, 토요일이라서. 토요일이라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저만 늦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저만 늦다 뭐였지? 문밍. 예, 저만 늦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예, 저만 늦는 줄 알고 빨리빨리 막 서둘러서 왔어요. 예, 빨리빨리. 근데 아직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예, 아마 토요일이라서 길이 많이 막히나 봐요.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한국은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니까 길이 아주 복잡해요. 길이 많이 막혀요. 예. 그래서 토요일에는 서울 시내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늦게 와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 가루비누예요. 자, 가루비누예요. 가루비누. 예, 비누 배웠습니다. 그죠? 예, 가루비누예요. 집들이 갈 때, 집들이는 뭐예요? 집들이는 이사 가서 하는 예, 잔치예요. 파티예요. 예. 선생님이 집을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예, 초대해요. 그래서 집들이 해요. 이런 뜻입니다. 집들이 해요. 베트남에도 집들이가 있습니다. 예. 집들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거나 예, 집을 이사하면 친구나 예, 친척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같이 뭐 잔치, 파티해요. 집들이예요. 집들이 갈 때에는 휴지나 가루비누를 사 간다고 들었어요. 뭐뭐 한다고 듣다. 예, 응애 노이, 엠 응애 노이. 예, 뭐뭐 한다고 들었어요. 휴지나 가루비누. 휴지는 뭐예요? 두루마리 휴지를 사 가는 건 일이 잘 되라고, 일이 잘 풀려서 예, 좋은 일이 생기라고 휴지나 가루비누. 가루비누는 뭐예요? 그럼 거품이 많이 나니까 예, 부자 되라는 뜻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부자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라고 휴지나 가루비누를 사가요. 한국에서 그래요. 베트남도 그래요. 아마 베트남은 아닐 거예요. 휴지 사가는 거 없어요. 그죠? 선생님은 베트남에서 집들이 갈 때 휴지를 사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예, 휴지를 사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휴지는 의장 허이벗 좀 화장실에서 쓰는 거니까 조금 더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라마다 풍습이 달라요. 나라마다 예, 풍습이 달라요. 예, 그다음 보세요.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 자, 이거 인사할 때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 자, 이거 가루비누예요 하니까 아,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 예, 잘 사용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잘 쓰겠어요. 모두 늦는 것 같은데. 예, 떡가. 예, 허이 뭐 늦는 것 같은데 테나 어떡하죠? 그러니까 곧 오겠지요. 곧 오다. 쌉대의 뜻입니다. 곧 뭐예요? 곧은 쌈의 뜻인데 이거는 예 어떻게 쓰는 거예요? 떡날 미래 표현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곧 오겠지요. 기다리는 동안 쫑 예 예 쫑 예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예, 배웠습니다. 예, 전화기 좀 써도 될까요? 전화기 좀 써도 될까요? 예,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어도 될까요?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어도 될까요? 예,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떴는지, 그러세요. 하지만, 능마, 하지만,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쯔 쌉세다. 에쯔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엉망이란 얘기는 좋지 않아요. 예 복잡해요. 아직 집이 뭐이든 예 뭐이든냐 이사를 지금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엉망이에요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엉망인데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예.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예,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집이 아주 큰 것 같은데 이 집을 사셨어요? 예, 따라하세요. 집이 아주 큰 것 같은데 이 집을 사셨어요? 예,
집이 아주 큰 것 같은데, 냐나이 무엇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자,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아요. 자, 따라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이건 전세예요. 전세예요. 따라 하세요. 전세예요. 예, 전세는 집을 사지 않고 되냐. 빌리는 거예요. 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빈트어 한국은 2년 정도 계약을 해요. 예,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해요. 2년 동안 집을 빌려요. 예, 그래서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것이 전세예요. 베트남에는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전세가 없어요. 예, 몰탕, 물론 짜띵. 예, 월세밖에 없죠. 월세. 월세는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돈을 내는 거예요. 월세예요. 전세는 예, 돈을 내고 예, 그다음에 2년 동안 살고 예, 그다음 이사 갈 때 돈을 다시 받아요. 알겠습니까? 예, 돈을 다시 받는 제도가 전세예요. 이건 전세예요. 서울에서 집 사기는, 집을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자, 이 응열라 허이 커, 젖 커의 뜻입니다. 이거는 문형이에요. 투어, 외우세요. 자,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자, 보세요. 비주,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꼬, 응, 이장, 라, 문남, 하이남, 쩍, 라, 절, 라, 코, 자오나일라, 전전, 라, 니웅의 쌍, 한, 거,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예전에는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응의 라오동, 일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선생님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그죠? 그래서 집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런 뜻이에요. 예. 이번 시험에 1등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이번 시험에 1등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1등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쩝쩝 코의 뜻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예, 보세요. 지금 다나카 씨하고 지연 씨가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죠? 네, 다나카 씨가 지연 씨 집에 왜 왔어요? 지연 씨가 집을 이사했어요. 그래서 집들이를 해요.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집들이를 해요. 다나카 씨가 늦은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도착했어요. 그죠? 처음으로 도착했어요. 자,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다나카 씨는 친구 집에 왜 갔습니까? 예, 네, 친구 집에 왜 갔습니까? 예, 네, 지연 씨 집에 왜 갔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다나카 씨는 지연 씨 집에 왜 갔습니까? 집들이 때문에 갔습니다.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들이에 갔어요. 그러면 지연 씨 집에 친구들이 모두 왔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누가 제일 처음으로 갔습니까? 다나카 씨가 제일 처음으로 갔습니다. 다나카 씨가 제일 처음으로 지연 씨 집에 렌조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다나카 씨는 선물로 무엇을 사갔습니까? 가루비누를 사갔습니다. 가루비누를 사갔습니다. 예, 가루비누를 선물로 사갔어요. 집들이 가니까 가루비누를 사갔습니다. 다나카 씨는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집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나카 씨가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집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집은 지연 씨가 산 집입니까? 아니요. 그 집은 전세입니다. 아니요. 그 집은 전세입니다. 아직 안 샀어요. 선생님, 왜 아직 못 샀어요?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잎사귀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진짜 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 아직 집을 안, 못 사고 이 집은 전세예요. 예, 이 집은 전세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이해했죠? 예, 그러면 오늘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런 예, 간용구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별이네요. 자, 따라하세요. 별. 별. 예. 이건 뭐예요? 예. 따라하세요. 달. 달. 예. 달입니다. 자, 이거는? 예. 이건 바로 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해. 해. 자, 하늘에 있는 별, 달, 해는 따다라고 합니다. 따다. 자, 이거 하늘에서 따다. 하늘에서 따다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늘에서 따다. 하늘에서 따다. 예, 쩌이죠. 하늘에서 따다 합니다. 자, 그런 따는 것은, 예,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 꺼이. 이거 나무죠? 예, 나무에서 열매를 따다 합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자, 여기에 열매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으면, 열매를 따다. 예, 이렇게 열매를 따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 보세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다. 원한다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태도였다.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다. 원한다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태도였다.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사과나무는 뭐예요? 거의 따. 예.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다. 원한다면 밑에 문장 보세요. 원한다면 내우만 무언 원한다면 내우만 무언 예.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태도였다.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주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 응렬라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예. 까이지나오 꿈도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태도였다. 이거 언제 쓸 수 있어요? 원한다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태도였다. 예. 그러면 만약에 비주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원한다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태도였다. 자,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원한다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태도였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태도였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태도였다. 알겠습니까? 예, 하늘에서 별을 따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이거 예, 동뜻입니다. 자, 동사와 뭐뭐나 보다. 뭐뭐나 보다는 추측입니다. 예, 추측이에요. 아마 뭐뭐나 보다. 베트남은 지금 날씨가 덥나 보다. 선생님 지업이 진짝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근데 아마 짝란 듯해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예문 한번 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언니는 뭐하니? 지금 목욕하나 봐요. 엄마가 음식을 하시나 봐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민석이가 벌써 부산으로 떠났나 봐요. 집에 없어요. 자, 보세요. 언니는 뭐하니? 이거는 예, 언니는 뭐예요? 찌가이 남지. 언니는 뭐하니? 지금 목욕하나 봐요. 예, 목욕하다 뭐예요? 땀. 예, 지금 목욕하나 봐요. 아마 목욕하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엄마가 음식을 하시나 봐요. 음식을 하다, 요리하다. 예, 요리하다의 뜻입니다. 요리하다는 뭐예요? 노안. 예.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하시나 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 예. 냄새는 뭐예요? 흐엉, 텀. 예.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요리를 하시나 봐요. 음식을 하시나 봐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민석이가 벌써 부산으로 떠났나 봐요. 부산은 뭐예요? 네, 한국의 타임포 도시 이름입니다. 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네, 서울이 아마 제일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부산이 커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떠났나 봐요. 타임포 부산. 네, 집에 없어요. 콤꼬냐. 집에 없어요. 민석이가 벌써 부산으로 떠났나 봐요. 디조이 떠났나 봐요. 집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뭐뭐 했나 봐요는 예,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아직 확실히 몰라요. 예. 선생님이 아마 베트남에 가나 봐요.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나 봐요. 왜냐면 비행기 표를 예약했거든요. 예, 비행기 표를 예약했거든요. 아마 뭐뭐 하나 봐요. 추측이에요. 한국은 요즘 날씨가 춥나 봐요. 날씨가 춥나 봐요. 왜요? 선생님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긴 팔 입고 목도 여기까지 오는 거 입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춥나 봐요. 예, 여러분들이 윈터의 하이라이트 이누테 예,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하는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인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서 뭐뭐 하는가 보다, 예쁜가 보다, 예, 여자친구가 예쁜가 보다, 예, 예쁘다는 뭐예요? 넵, 인트 예쁜가 보다 이렇게 추측이에요. 똑같아요. 뭐뭐 하나 보다는 자 보세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박 선생님이 이번 주엔 바쁘신가 봐요.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유용 씨 고향은 아름답고 날씨도 항상 좋은가 봐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듣기 시험이 쉬웠나 봐요. 100점 받은 학생이 아주 많네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박 선생님이 이번 주엔 바쁘신가 봐요. 아마 바쁘신가 봐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리 좋을 라까이나이. 예. 그래서 내가 은이늦해. 이유가 이거예요. 다음 주에 런싸우 갑냐오. 다음 주에 만나자. 그러니까, 짤라, 자오나이. 예, 설라벗. 요즘에 바쁜가 봐요. 이번 주에 바쁜가 봐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리용 씨 고향은 아름답고 날씨도 항상 좋은가 봐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리용 씨가 론론 노인한테 예,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고향이 아름답고 날씨도 좋다고. 그래서 아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비의 진상? 그래서 물론 예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무언디 가보고 싶어요. 그다음 보세요. 듣기 시험이 쉬웠나 봐요. 100점 받은 학생이 아주 많네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그림 보여요? 이 그림에 뭐라고 나 있어요? 이렇게 10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건 선생님이 짜오 꼬꼬 선생님 조카가 예, 짜오 꼬꼬 예, 찌가이 꼰꼬 찌가이 예, 언니 아들인데 조카가 학교에서 100점 맞았대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듣기 시험이 아마 예, 쉬웠나 봐요. 뭐뭐 했나 봐요. 100점 받은 학생이 아주 많네요. 선생님, 아주 많네요. 근데 이거 턱라. 이거는 조카가 100점 받은 사람이 예, 조카 한 명밖에 없대요. 한 명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아마 조카는 공부를 잘하나 봐요. 아마 공부를 잘하나 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예, 단어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뭐뭐인가 보다, 예, 이어서, 자, 이거는 뭐예요? 예, 생트, 예, 명사예요. 자, 명사에는 뭐뭐 한가 보다, 예, 뭐뭐인가 보다, 저분이 선생님인가 보다, 저분이 선생님인가 보다, 예,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자, 예문 보세요. 지금이, 쉬는 시간인가 보다. 예, 지금이 쉬는 시간인가 봐요. 쉬는 시간은 뭐예요? 퇴잔이. 쉬는 시간인가 봐요. 학생들이 나와 있네요. 예, 심겐 사옹아이. 밖에 나와 있네요. 예, 콤 얼럽.
수업 시간이 없어요.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인가 봐요. 따라해 보세요. 2차가, 영미 씨가 새로 산 차인가 봐요. 영미 씨가 새로 산 차인가 봐요. 예, 차는 뭐예요? 옷도 새로 산 차인가 봐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인가 보다 추측인 거 알겠어요? 예. 베트남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예.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예. 베트남은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나 봐요. 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나 봐요. 팀 한국 서티가. 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집들이 했습니다. 집들이 우리 합쳐 공부했어요. 이사하며 새로운 집으로 옮겨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을 초대하는 걸 말해요. 그죠? 집들이 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이사하면 집들이 하세요. 그럼요. 큰 집을 샀으니 집들이 꼭 해야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하면 집들이 하세요. 그럼요. 큰 집을 샀으니 집들이 꼭 해야죠. 자, 이사하면 쥐했냐? 이사하면 집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물론이지요. 당연하지요. 예. 큰 집을 샀으니 무언이야. 또 큰 집을 샀으니 집들이 꼭 해야죠. 짝짠. 꼭 해야죠. 이런 뜻입니다. 예. 큰 집을 사면 집들이 해야 돼요. 예. 여러분도 집들이 하세요. 예. 집들이 하면 선생님을 초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뭐뭐다고 듣다. 자, 뭐뭘 거라고 듣다. 이게 뭐예요? 우리 배웠는데, 응애 노이, 내가 뭐뭐라고 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동뜨나, 자, 동뜨나, 띵뜻. 예, 동사나 형용사는, 예, 뭐뭐다고 듣다. 라고 합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어요. 지난 겨울엔 추웠다고 들었어요. 준호 씨가 취직해서 돈을 잘 번다고 들었어요. 선영 씨가 주말에 집들이를 했다고 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어요. 엠응에노이, 예, 야항도, 라살라응온, 예, 그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어요. 지난 겨울엔 추웠다고 들었어요. 추웠다고 들었어요. 추웠다고 들었어요. 추웠대요. 맛있다고 들었어요. 맛있대요. 이거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쩌는 응안, 예, 쩌는 자이. 예, 똑같아요. 이응일라 종료. 예, 못장 번짬 종료.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맛있다고 들었어요. 맛이 있대요. 예, 똑같아요. 자, 지난 겨울엔 추웠다고 들었어요. 추웠대요. 예,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준호 씨가 취직해서 돈을 잘 번다고 들었어요. 돈을 잘 번다고 들었어요. 돈을 잘 번대요. 예, 예, 룰렁라 설라까오. 예, 월급이 많대요. 돈을 잘 번다고 들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선영 씨가 주말에 집들이를 했다고 들었어요. 집들이를 했다고 들었다. 집들이를 했대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집들이를 했다고 들었다. 집들이를 했다고 들었다. 뭐뭐 했다고 한다고 들었다는 응의 노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띵뜨, 할라, 동뜨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뭐을 거라고 듣다. 보세요. 자, 새로 짓는 도서관이 크고 좋을 거라고 들었어요. 뭐뭐을 거라고는 뭐예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떡날, 미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짓는 도서관, 예, 람, 투비엔, 뭐이, 라, 설라, 또, 발라, 설라, 또, 예, 크고 좋을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뭐뭐, 을 거다. 이건 떡날, 미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 짓는 도서관이 크고 좋을 거래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올 거라고 들었다. 자, 내일은 뭐예요? 응할 말. 그 직업이 진상? 아직 확실히 몰라요. 까이나이로 뜨엽나이. 그건 미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올 거라고 들었다. 그래서 비가 올 거래요.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거라고 듣다. 예, 이거는 떡날. 미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라고 듣다. 자, 뭐뭐라고 듣다는 뭐예요? 여기 앞에 예, 생뜨 명사가 오는 건데요. 명사가 올 때는 뭐뭐라고 듣다. 이분이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이분이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어 선생님, 라자잉뜨.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떡국은 설날에 먹는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철수 씨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뭐뭐라고 들었다 보세요. 선생님, 이게 무슨 국이에요? 이건 만둣국입니다. 예, 만둣국이에요. 만둣국, 뭐 국은 뭐예요? 까잉입니다. 만두는 예, 이게 만두인데 보여요, 잘? 이거 한국의 만두가 베트남의 바잉 뭐랑 비슷할까? 아마 냄자나 이거하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둣국이나 떡국은 보통 설날. 예, 설날은 뭐예요? 안때라. 예, 설날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떡국은 설날에 먹는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떡국은 설날에 먹는 음식이래요. 뭐뭐라고, 음식은 뭐예요? 젠트. 그래서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철수 씨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지런하다. 예, 반대말은 뭐예요? 게으르다. 예, 따라하세요. 게으르다. 예, 게으르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베트남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선생님 생각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네 번째인데, 자, 뭐뭐인데 어떡하죠? 예. 아까 무슨, 예, 표현 배웠습니까? 아직 한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 예, 모두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예, 그런 거 배웠죠? 예. 모두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니까,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이런 표현 배웠죠? 보세요. 뭐뭐한데 어떡하죠? 이런 뜻이에요. 예, 예문입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식당에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다른 식당에 갑시다.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죠? 자, 보세요. 자, 요두 번째 문장이, 예, 달라요. 이 의미가 달라요. 식당에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예, 식당에 자리가 없어요. 컴꼬죠? 미웅얼. 예. 그래서 식당에 자리가 없는데 테나 어떡하죠? 다른 식당에 갑시다. 예, 뭐뭐 합시다. 예, 권유 표현이죠. 자,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죠? 꼬니 니우비에 셀러버 테나 어떡하죠?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겨울은 한국이 겨울은 추운데 어떡하죠? 그러면 옷을 많이 입어야 돼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베트남은 더운데 어떡하죠? 베트남은 더운데 어떡하죠? 하면 에어컨, 예, 에어컨이 그래서 필요해요. 예, 에어컨이 필요해요. 아니면 꽃전화, 선풍기가 필요해요. 예, 뭐뭐 한데 어떡하죠? 예, 지금은 배가 고픈데 어떡하죠? 예, 그러면 밥 먹으러 갑시다. 예, 배고픈데 어떡하죠? 밥 먹으러 갑시다. 예,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예, 히읗 이해했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뭐가 엉망이다. 엉망이라는 얘기는, 쯔어쌉쎄 정리가 되지 않다. 복잡하다. 이런 뜻인데, 보세요. 여기가,
방이에요. 이 방인데, 퐁, 예, 방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막 어지러워요. 니우가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예, 청소하지 않았어요. 찢어줬냐? 청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엉망이다. 이렇게 씁니다. 엉망이다. 엉망이다, 엉망이다라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 쓸 수 있어요. 예문 한번 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빨리 쓰느라고 글씨가 엉망이에요. 듣기 시험은 엉망이었어요. 이번 여행은 태풍 때문에 엉망이었어요. 자, 엉망이었어요. 예, 니울로.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보세요. 빨리 쓰느라고, 빨리 쓰느라고 글씨가 예쁘지 않아요. 예, 글씨가 엉망이에요. 예, 선생님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는데, 선생님도 막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막 쓰니까 글씨가 예쁘지 않아요. 엉망이에요. 씁니다. 자, 따라 하세요. 빨리 쓰느라고 글씨가 엉망이에요. 예, 그리고, 자, 듣기 시험은 엉망이었어요. 좋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듣기 시험은 엉망이었어요. 자, 뭐, 읽기, 말하기, 시험은, 괜찮아요. 빈틈, 괜찮아요. 보통이에요. 근데, 듣기 시험은, 잘 보지 못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엉망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자, 이번 여행은 태풍 때문에 엉망이었어요. 예, 날씨가 좋지 않아요. 태풍 때문에 엉망이었어요. 예, 태풍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엉망이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예,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하는데, 외웠습니까? 투업지어? 외웠습니까? 예, 서울의 집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서울의 집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뎁자에, 예,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그만큼 어려워요. 맞아요? 봐보세요. 자,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 콤 가능, 쓰어 가능. 예, 가능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 뜻이에요. 비주, 예문 보세요. 아, 예문이 왜 이렇게 나왔지? 아, 자, 예문은, 이거 지금 앞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 앞에 내용으로 하고 선생님이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예쁜 사람과, 예,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또 뭐 있어요? 예, 예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선생님 예문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있을까요? 한국에서 서울대학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요. 한국에서 서울대학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서울대학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랬어요. 서울대학은 다 협서울, 여전라커. 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대학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요. 하늘의 별 따기에 그만큼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베트남에서는 어떤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예요? 베트남에는 어떤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베트남 남자와, 예, 한국 여자가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맞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 많이 해요. 그죠? 국제 결혼 많이 해요. 그죠? 예.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 1등 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시험에 1등 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알겠습니까? 자,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자, 연습은, 여기, 우리 오늘 그 공부하는 것 중에서 64페이지 있죠? 예, 사무엘 본, 예, 6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책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영호 씨 기분이 좋다, 월급이 많이 오르다. 비주, 예문을 만들면,
영우 씨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월급이 많이 올랐나 봐요. 월급은 뭐예요? 예, 르엉라 까오. 예, 쩌넨 까오. 많이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이 올랐나 봐요. 뭐뭐 하나 봐요는 뭐예요? 저기 진싹 잘라 놓대. 예, 아마 생각해요. 추측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비주 예문 보세요. 준석 씨가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지 않다. 지갑을 잃어버리다. 자, 이거 문장을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예, 만들어 보세요.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 예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준석 씨가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대답은요? 아마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요. 아마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준석 씨가 예,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요. 지갑을 잃어버리다. 예, 먹비. 예,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지니 씨 피곤하다. 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다. 이거 앞에 문장하고 똑같아요. 자, 문장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 예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지니 씨가 피곤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했나 봐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지니 씨가 피곤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했나 봐요. 자, 아마는 뭐예요? 아마. 예, 짝라. 예, 아마 추측이에요. 아마 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했나 봐요. 뭐뭐 했나 봐요. 예, 추측이에요. 예,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지연 씨가 예쁘다. 남자친구가 생기다. 자,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문장 만들 수 있죠? 예,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지연 씨가 예뻐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남자친구가 생겼나 봐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지연 씨가 예뻐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닌페이 설레데 라 따이싸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니까 아마 남자친구가 생겼나 봐요. 예, 남자친구가 생기면 예뻐져요? 예, 아마 남자친구가 생기면 예뻐져요. 예, 그래서 아마 남자친구가 생겼나 봐요. 예, 뭐뭐 했나 봐요. 추측이에요. 그죠? 예,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자, 그 옷가게 사람이 많다. 다른 곳보다 물건값이 싸다. 자, 알겠어요? 자, 문장을, 예문을 만들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그 옷가게에 왜 사람이 많대요? 다른 곳보다 물건값이 싼가 봐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옷가게에 왜 사람이 많대요? 다른 곳보다 물건값이 싼가 봐요. 네, 보세요. 옷가게에 사람이 많아요. 왜요? 다른 곳보다 예, 물건값이 비싸지 않아요. 예, 싼가 봐요. 비싸지 않은가 봐요.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거 띵뜩. 예, 이거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에 쓰는 거는 뭐뭐 응가 봐요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쁜가 봐요. 아니면 싼가 봐요. 뭐 이렇게 예, 자, 형용사 표현입니다. 자, 마이크 씨가 자주 결석해요. 건강이 안 좋다. 자, 결석하다, 건강이 안 좋다.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클 씨가 왜 자주 결석한대요? 건강이 안 좋나 봐요. 자, 마이클 씨가 왜 자주 결석한대요? 건강이 안 좋나 봐요. 뭐뭐 하나 봐, 좋나 봐요. 이거 띵뜨 형용사예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나 봐요. 마이클 씨가 왜 자주 학교에 오지 않는데요? 학교에 오지 않다? 결석하다예요. 예. 결석하다 반대는 뭐예요? 출석하다예요. 출석하다. 따라해 보세요. 출석하다. 출석하다. 예. 마이크 씨가 왜 자주 결석한대요? 건강이 안 좋나 봐요. 건강이 좋지 않나 봐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미선 씨가 돈이 필요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다. 예, 특별한 일이 있다. 답변. 예, 특별한 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문장 어떻게 돼요? 미선 씨가 왜 돈이 필요하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뭐 하다고 듣다 뭐예요? 예, 뭐뭐 하다고 듣다는 의미의 노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선 씨가 왜 돈이 필요하대요? 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 사람이 왜 많대요? 많다고 해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왜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그거 어떻게 들었어요? 이런 뜻이고요. 왜 결석한대요? 예, 뭐뭐 한대요? 또 뭐예요? 왜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왜 필요하대요? 왜 필요하다고 해요? 예, 누가 왜 그랬어요? 잔티입니다. 예, 간접 표현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대요 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대요. 예, 알겠습니까? 뭐뭐 하대요 하고 뭐뭐 응가봐요 같이 쓸 수 있는데, 예,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무슨 소리지요? 밖에 비가 내리나 봐요. 자, 이 무어. 예, 밖에 비가 내리나 봐요. 이게 무슨 소리지요? 밖에 비가 내리나 봐요. 예, 뭐뭐 하나 봐요는 뭐예요? 추측이에요. 그죠? 저 극장 앞에 왜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요? 자, 극장 앞에 사람들이 예, 니에우 많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요? 예, 뭐뭐 하나 봐요. 뭐 하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아마 설라 하이 하면 뭐예요? 영화가 재미있나 봐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보세요.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요. 예, 사람이 많아요.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나 봐요. 그죠? 예. 두 번째는요. 예, 요즘 준석 씨가 어떻게 지낸대요?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하는 걸 보니까 많이 전화 안 하는 걸 보니까 많이 예, 바쁜가 봐요. 많이 바쁜가 봐요. 예, 뭐뭐 한가 봐요. 아마 바빠서 전화를 못 하나 봐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3번 보세요. 백화점에 사람이 많네요. 아마 오늘부터 물건을 아주 싸게 만라지. 예, 팔다죠? 팔다. 그러면 팔다를, 예, 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아주 싸게, 예, 파나 봐요. 물건을 아주 싸게 파나 봐요. 백화점에 사람이 많아요. 물건을 아주 싸게 파나 봐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거는 연습 문제 3번은 이 책을 보세요. 자, 그 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고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거는 매매인데, 매매는 뭐예요? 예,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예, 파는 거. 매매. 파는 거. 아파트 20평이에요. 아파트 20평. 아파트, 1억 원입니다. 1억 원. 20평 1억 원, 서울에서 아마 보통이래요. 예, 보통 가격이, 이 정도예요. 보통 가격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전세입니다. 전세는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퇴냐. 집을 빌리는 건데, 아파트 15평 3천만 원입니다. 15평 3천만 원. 이건 선생님 생각에 아마 싸요. 비싸지 않아요. 싸요. 그 다음에 월세. 월세는 뭐예요? 모탕. 아, 모탕 물론 짜띵. 예, 한 달에 한 번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 두 칸이고, 지하철역 근처. 지하철역 근처는 걷냐. 예. 지하철역과 가까워요. 보증금 500만 원. 그리고 월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은 이거 냈다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꽃해년도. 예. 근데 월 30만 원. 매달 30만 원 내야 해요. 선생님 생각에 월세 좀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그다음 보세요.
자취방. 예, 자취하다 뭐예요? 자취하다 배웠습니다. 그죠? 방 하나, 부엌, 욕실. 보증금 100만원, 월 20만원. 알겠습니까? 자, 이 중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은 어디예요? 선생님, 당연히 어디에 살고 싶어요? 예, 돈이 많으면, 아파트를 사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돈이 많으면 아파트를 사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선생님은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아, 여기서 고르라면 1번이죠? 여기가 1번이네, 선생님. 이거 아파트 사서 살고 싶어요. 선생님 돈이 1억 원 있습니까? 1억 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1억 원보다 돈이 더 많대요. 돈이 많은가 봐요. 뭐뭐 한가 봐요. 뭐예요? 선생님 돈이 많은가 봐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요? 예. 친구하고 얘기해 보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